할렐루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때가 성도들이 더욱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서두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짐을 다 풀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한 후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여기까지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던 모세, 그리고 백성들의 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해주었던 모세의 공백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인도해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모세가 없다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두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내가 걸리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까, 경제와 모든 분야들이 너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비단 코로나 사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참 막막하고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전개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모세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모이라라고 한 후에 형제와 이웃, 친구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첫째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에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 두려울 때 그동안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그 어려움의 시간, 그 침묵하는 것 같은 두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지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당장은 어려움 속에서 응답이 없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 교회가 전염의 위험 때문에 지금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개인은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또 목장과 마을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하나 되며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소망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혹은 더 넓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의 고통은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이 더큰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어디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요? 바로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 추천해줘서 온라인에 잠깐 무료로 풀렸던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였는데요. 루마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련 공산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1시간 남짓되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14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원브란트 목사님이 풀려나서 책을 쓰셨고 그 책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제목과 내용만 봐도 되게 끔찍하죠? 영화를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찬양하면 잡혀가서 맞지만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지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픔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오고 가는 어려움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두려워하듯 똑같이 두려워하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연약한 이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청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성인이 돼서 다시 읽어도 참 감동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어려움의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질병만으로도 우리는 혼란스러운데 여기저기서 정치적인 이슈로 시끄럽고 또 교회마다 신학적인 이유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외롭고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찬양이 나올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예수마을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목장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